있잖아. 옷의 말씀 들었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래도 나라면 그거 못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난 못해도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냈을진 궁금하긴 하다. 그치? 그럼 우리 모세의 237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볼까? Go go! go! 동심만 나와라. 동심만 나와라. 그리스도 동심만. 그리스도 동심만. 얘들아 안녕? 나 불렀어? 너네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계속 찾았어. 누구를? 너네도 알지? 하나님. 내가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같이 가자. 응! 우리 엄마야. 아니, 유모이기도 해. 우리 엄마이기도 하고 유모이기도 해. 어렸을 때 난 원래 죽을 뻔했어. 근데 우리 엄마랑 아빠는 기도하는 레위 지파였대.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원래 다 죽어야 하는데 강물에서 떠내려 보내서 나를 구한 거야. 한번 볼래? 역정을 발라보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보냅니다. 여기도 시원해, 시원해. 더 세게 해봐. 시원해. 여기도 여기. 어머, 뭐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우리 아기 나 닮았네. 잘생긴 이스라엘 아들. 근데 누가 젖을 먹이지? 저기요. 제가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알고 있어요. 그래? 얼른 데려오너라. 얘들아, 엄청 집중해서 보네. 재밌지? 근데 사실 나 그때 엄청 무서웠잖아. 공주님이 침 묻히고 뽀뽀를 너무 해가지고. 그래서 난 엄마가 유모로 나를 궁전에서 길러주셨어.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 계획이 너무 정확했다는 거야. 그치? 그럼 넌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니? 좋았겠다. 그때 왕자로 자라지만 엄마가 계속 얘기해 주셔서 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들으면서 자랄 수 있었어. 내가 누군지 알았지? 너희는 너희가 누군지 아니? 응! 근데 그 다음부터가 좀 어마어마해. 같이 또 가보자. 모세야, 불났어. 큰일 났어. 아니야, 불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려고 찾아오셨어. 걱정하지 마. 같이 가보자. 내가 보여줄게. 신기하다, 그치?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셨대. 맞아, 맞아.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셨대. 좋았겠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신분과 권세가 확실했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참을 수가 없었지. 모세가 그만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단다. 그때부터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 사실만 보면 모세가 위기 속으로 내몰린 것 같지만 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단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 했으니 기다려봐야지. 언제 부르는 거야 진짜?
아이고 하나님, 이제 제가 너무 늙어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 부르실 거죠? 아이고 깜짝이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가서 그들을 구하라. 하나님, 온다고 말씀하시고 오시지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제가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땅에 던져보아라. 와, 뱀이다. 하나님, 근데 저는 말을 잘 못 전할 것 같아요.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을 대신할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구를 만난다는 거지? 어, 하나님이 여기 어디라고 하셨는데? 오! 대박! 오! 구멍절절, 구멍절절. 어떻게 같이 갑시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애굽에 갔나? 그러게 궁금하다. 안녕, 나는 여수아야. 지금부터는 내가 본 걸 얘기해 줄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왕은 당연히 보내주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려 가려 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여호와가 누구냐? 태양신하들이 나보다 더 높더냐? 흥! 해보라지? 해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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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라지.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을 것이다. 들었어? 들었어? 소희야. 피 바르러 가자, 양의 피를 발라. 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기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가라!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거네.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구나. 나가라고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군대가 뒤쫓았어.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대로 행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셨어.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드리세. 우와, 지팡이 하나로 바다가 갈려졌네. 근데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돌아서서는 불평, 불만, 투성이었어. 한번 봐봐. 아이고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다리야, 어디야. 어, 너무 힘들어, 너무. 우리 언제까지 가야 돼? 배도 고프고. 아, 너무 힘들어. 아, 야, 노예처럼 살걸 그랬어. 이렇게 배고프진 않았잖아. 맞아. 너 어떻게 살 빠진 것 같아. 보시오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을 보시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주실 말씀을 주옵소서.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 주신 십계명과 언약궤를 품고 피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말씀과 언약을 나 같은 후대에게 계속해서 다시 말씀하고 전했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후대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 진짜 멋있다. 그러나 모세도 힘들었네, 그치?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네. 기도했더니 말씀을 주셨어, 그치? 믿음이 그대로 성취되네? 믿으면 되는구나. 나도 모세처럼 237 현장으로 갈 거야. 나도. 안녕!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말씀 주시네, 할렐루야. 237 선교 여정이 하나님 여정, 나의 여정, 랄랄라 나의 여정은 237 여정, 나의 여정 237 여정.